반갑습니다, 여러분. 핸드드립, 진하게 내리는 방법. 옛날에 제가 핸드드립을 배울 때 진하게 내리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분쇄도를 가늘게 만들거나 원두를 더 많이 넣어라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원두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커피가 진해지긴 하는데 좀 자극적? 짠맛?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분쇄도를 가늘게 가면 너무 안 내려와요. 그런데 마침 핸드드립을 진하게 내리는 새로운 방법을 알았기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이 블랙로드 커피 대표님 허핑포스트 유튜브 채널의 핸드드립 영상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핸드드립을 진하게 내리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찝어드릴 건데 오늘은 EK 말고 오랜만에 이 간만 단테로 가보시죠.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두 빈셀러에 건강하게 신선하게 보관했던 원두들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아 근데 코만단테 사용할 때는 음악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오랜만에 들리니까 좋네요. 아주 좋네요. 이 콩은 지금 저희 샵에서 팔고 있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콩가 내추럴입니다. 살구의 느낌, 오렌지의 느낌 이걸 진하게 만들어보죠. 일단 오늘은 하리오 드리퍼로 할 겁니다. 하리오 드리퍼 안에 이 물결 무늬들 리브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손구멍의 역할을 해줘요. 만약에 리브가 없는 상태로 종이 필터가 착 달라붙어 있으면은 추출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이 숨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고 커피, 물들이 쭉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리오 드리퍼들을 보면은 이 리브가 잘 보시면 위에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 리브가 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윗부분들은.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첫 번째,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해서 핸드드립을 내릴 때 물이 이 리브의 윗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최대한. 만약에 물이 이 위에까지 차가지고 많은 리브와 접촉이 된다 하면은 물이 더 빠르게 지나가겠죠. 충분히 커피를 우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위에까지 차 있으면은 그냥 더더더더 빠르게 내려와서 조금 연한 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을 부어줄 때 최대한 너무 위쪽까지 쌓이지는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하리오 드리퍼가 얘는 01 사이즈, 얘는 02 사이즈예요. 그래서 01 사이즈는 물을 조금만 부어도 꽤나 위쪽까지 금방 차요. 반면에 02 사이즈는 얘보다는 깊기 때문에 좀 덜 쌓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맞게끔 드리퍼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이 필터 접어서 빵! 넣어주고 바리스타다운 린싱. 자 일단 진하게 내리는 방법이니까 정석의 레시피로 가볼게요. 20g 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뜸들이기부터 들어가죠. 진하게 내리는 방법으로 뜸들이기는 똑같아요. 원두에 두 배수를 부어줄게요. 시간초 스타트하고 이거 앉아서 하니까 힘드네. 때를 불려주는 작업.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방법대로 물을 너무 확확 부어가지고 위에 리브까지는 최대한 닿지 않게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해주고요. 첫 번째 추출. 수위가 너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 그냥 추출을 살짝 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점. 커피라는 건 뜨거운 물을 만나가지고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추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조금 내려갔을 때 바로 또 붓게 되면은 그냥 물이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빠졌을 때 그 다음 추출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물이 많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더더더더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을 정도를 조절해 주시고 지금처럼 물이 빠지는 걸 보고 이때도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거를 보고 새로운 물을 넣어줘야 얘가 커피가 더더더더 추출이 됩니다. 지금처럼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시 들어가 주는 거고요. 이렇게 280g까지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지금은 20g의 원두를 써서 280g 푸어를 해줬고요. 시간초는 2분 40초 정도가 나왔네요.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수위가 위에까지 상승하지 않도록, 두 번째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새로운 물을 추가해 줄 것,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히 커피가 좀 더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두향을 많이 투입한다거나 분쇄도를 조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커피를 충분히 끌고 나오는 맛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콩가나 한번 마셔볼까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커피를 추출할 때 항상 고민이었던 게 황홀한 향을 살린 약배전 커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쨌든 추출을 더더더더 많이 끌고 나와야 되는데 연하게 추출되면 진짜 맛이 없습니다. 약배전 커피가 연하게 나왔다. 이거는 좀 terrible. 그래서 배전도가 약한 애를 차라리 추출로 진하게 끌고 나오는 게, 충분히 그 캐릭터를 끌고 나오는 게 핸드드립에서 정말 좋습니다. 다 내려온 거 잘 휘저어주고요.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연하지 않고 충분히 그 커피의 이미지를 끌고 나왔다는 느낌. 지금 이 콩간의 추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살구 느낌, 과일 과육의 단맛이 그냥 빡빡빡 밀고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향까지, 얘가 제품. 너무 맛있다. 여러분도 진한 핸드드립 도전해보시죠.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